자, 그래서 15회 3번부터 다시 이어서 가네요. 그래서 이거 우리들은 그 우리 안에 네, 그다음 계속 4번. Are there rice on the table? 오케이, 뜻은? 그 꽃병들은 탁자 위에 있니? 오케이, 5번. My mom is happy with the news. 뜻은? 나의 어머니께서는 행복해하신다. 그 오케이, 뜻이. 자, 그래서 1번에서 여기에 R가 있어야 되는 부분에 선생님이 형광펜을 칠한 건데, 어느 부분에 형광펜 칠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R가 있어야 돼요? 그럼 2번은? 그냥 보이즈인가요? The boys. 암만 길어봤자. 오케이. 3번은? Ducks. 암만 길어봤자. 오케이. 4번은? Bases. 암만 길어봤자. 오케이. 여기는 is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My mom. 암만 길어봤자. She. 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6번. 틀린 거는 바르게 고쳐서 읽고 해석해 주시고요. 맞는 건 그대로 읽고 해석해 주세요. 잠시만요. 어? 안 켜져? 오케이. 자, 그래서 1번. Is that her wallet? 그대로 읽었다? 그럼 맞는 문장이란 얘기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저것은 그녀의 지갑이니? 저것은 그녀의 지갑이니? 오케이. 계속해서 2번. Are those his socks? 의 뜻은? 그런 뜻이에요? 문장은 맞는 문장인데 해석은 틀렸네요. 그러니까 지금 도우즈의 뜻을 모르고 있는 것 같은 티가 나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3번. books are not them. 맞는 문장이고, 무슨 뜻이에요? 그 책들은 그들의 것이 아니다. 왜요? 4번은? My new digital camera. 뜻은? 그것은 나의 새로운 디지털 카메라다. 5번은? They are close or very close. 전부 다 그대로 읽었어? 그러면 이거 뭐 3번 틀렸는데 그 the books are not theirs. 틀린 문장을 틀리게 있습니까? 틀린 문장 항상 바르게 고쳐서 읽어야지. 내가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틀린 걸 틀리게 읽으면 뭐 합니까? 뭔 뜻이에요? 그 책들은 그들의 것이 아니다. 5번은 그러면? 5번은 그들의 옷들은 매우 더럽다. 2번 도수의 뜻을 선생님이 안 가르쳐 주는 건가요? 도우즈의 뜻이 뭐래요? 멀리 있는 여러 개. 그러면 뭐의 복수형이란 말이야? 이거 도우즈는 뭐의 복수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해석이 뭐겠어요? Does he suck? 의 뜻은? 어허, 대세 뜻을 모르네. 대세 뜻이 뭐예요? 대사고 도수의 뜻을 모르는데, 대시 저것이면. 그러면 이건 복수라며. 그러면, are those his socks는 무슨 뜻이겠어? 저것들은 그의 양말들이니.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어법상 바른 걸 물었으니까, 틀린 건 바르게 고치고 해석하시고요. 맞는 건 그대로 읽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She는 with me now. 맞는 문장이고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지금 나와 함께 있지 않다. 그녀는 지금 나와 그녀는 없다. 나와 함께 지금. 계속해서 2번. I like your white shirt. 뜻은 나는 너의 하얀 셔츠를 좋아한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3번. Is he from Singapore? 쉐요. 그는 싱가포르에 있니? 그래요? Is he in Singapore입니까? 그는 그는 싱가포르 출신이니. 그래서 4번. There is a police car over there. 내 뜻은? 그 경찰차는 바로 저기에 있다. 오케이. 5번. The picture on the desk isn't her. 오케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뜻이 뭐라고? 그림들은 그녀의 책상 위에 있지 않다 이런 뜻이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어는 누가 다를 붙여줄 테니까 그 그림들은 있지 않다. The pictures 있으면 are고 없으면 aren't고 그 다음에 그녀의 책상 위에는 뭐예요? On the desk. On the desk입니까? 네가 얘기한, 네가 해석한 건 그 그림들은 그녀의 책상 위에 없다라는 표현 The pictures aren't on the desk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요? 그 그림들은 그녀 그 책 책상에 있는 그림들은 그녀의 것이 아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다시 한번 써볼까? 그 해석이 맞네요. 이제 기억이 나셨는 거였는데. 맞아, 이 뜻이에요. 그러면 얘를 the pictures on the desk isn't her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분명히 선생님이 유튜브로 설명할 때 아마 이렇게 했을걸? 그럼 여기에 영어 문장에 내가 분명히 이렇게 표시해줄걸? 그리고 얘 안만 길어봤자 뭐라고 얘기할걸요?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It이에요? 책상이 그녀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그녀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건 책상이에요? 그림들이에요? 그림. 이거 안만 길어봤자, 그러면 영어로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이거? Day. 그러면 day is to her입니까? 그럼 여기에 aren't 있는 거는 맞는 거네요. aren't를 왜 is to로 바꿔줍니까? 책상이 그녀의 거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얘는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갔을 뿐이라고. 어떤 그림들? 책상 위에 있는 그림들. 다시 말해 그것들은 그녀의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로 그것 뭐 간단하게 이렇게 어려운 표현 말고 이건 어떻게 하면 돼? 그것들은 그녀의 것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이건 어떻게 표현하면 돼? 그것들은
이것들이 영어로 뭔지 혹시 얘기해 줘야 됩니까? It. It이에요? It은 나는 한 개인 줄 알았는데. They aren't. She. 이렇게? 이겁니까? Her. 어? House. 이겁니까? 이렇게? 예, 뭐 시간을 주고 다시 했는데 뭐 또 똑같이 물어봐야 됩니까? 응? 그래서 이 문장은 어떻게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 그것들은 그녀의 것이 아니다. 아니요, 여기에 있는 거. 지금 문제가 뭐냐? 다음 중 바른 문장을 고르고 있으면 다른 문장. 그래서 I like your white shirt고, Is he from Singapore고? There is a police car over there. 그럼 5번은 어떻게 해야지 맞는 문장이 되냐고. 아, 책상 위에 사진이 있나 봐. 아니면 그림이 있나 봐. 근데 그 그림이 한 개가 아니고 몇 개 이상인가? 두 개 이상인가 봐. 근데 그 사진이나 그림의 소유자가 누가 아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 여자는 그녀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이게 올바르게 표현된 겁니까? 전부 다 틀린 문장. 이번에는 yours가 아니고 너의 것 하얀 셔츠 하면 안 되니까 너의 하얀 셔츠 해야 되니까 너의라는 무슨격이 필요한 자리인데 무슨격을 써놔갖고 틀린 거야. 소유격 필요한데 소유격 대명사 써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무슨격이 필요해요. 주격이 필요한데 목적격 해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police car 안만 길어봤자 it인데 여기에 여러 개가 있다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한 개가 있다 해서 틀려서 there is 안만 길어봤자 it이랑 어울리는 it을 쓴 거고 얘는 어떻게 해야지 맞는 문장이 되냐고. The pictures are the 이렇게 해야 될 거야. 뭐가 필요한 자리에 지금 뭐가 있어서 틀린 겁니까? 퍼즈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Her pictures 대신 그럼 her pictures가 여기에 pictures가 없으니까 her가 아니고 hers가 와야 되는 자리인데 her가 있기 때문에 지금 틀린 거라고. 오케이, 그다음 자 뭐 일단 이런 문제는 짝지어진 대화가 어색한 걸 묻고 있는데요. 어색하지 않다면 읽고 해석하면 되고 이 대화는 어색하다고 하고 안 읽으면 되겠죠. 선택지 1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안 어색합니까? 뭐라고 묻고 답하고 있습니까? Is he ready now? 그랬더니 No he isn't. 오케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No he isn't ready now. 오케이, 그럼 우리말 해석하면 무슨 대화길래 안 어색합니까? 그는 준비가 됐니 지금? 그는 지금 준비됐니 그랬더니 아니 그는 준비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도 안 어색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색한 거야 안 어색한 거야? 오케이. 그러면 뭐라 그러는 겁니까? It's only all in Canada. 그랬더니? It isn't in Canada. 그렇죠.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토리노는 캐나다에 있니? 토리노라는 도시 이름인 것 같은데 캐나다에 있냐 그랬더니 대답이 뭐예요? It은 뭐 대신 왔어요? Isn't Torino. No, Torino isn't in Canada. Torino는 캐나다에 없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Are Bill and Mark 14 years old? 했으니 Yes, they are 했어. 어울려 안 어울려? 뭐라고 묻고 답했길래 어울립니까? Are Bill and Mark 14 years old? Yes, they are. Yes, they are. Okay, 우리말 해서 빌과 마크는 14살이니 그랬더니 그래 그들은 그렇다. Okay, 데이는 뭐 대시웠어요? Bill and Mark. Okay, 그 다음에 Are you David's friends? Yes, I am. 그래서 어울려 안 어울려? 왜 안 어울립니까? Are you David's
friends 여러 명인. 자, 그래서 여기는 이 문제는 you에서 조심해야 될 거 가지고 물은 거야. you는 무슨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그럼 여기에 you는 너야, 너희들이야. 너희들. 뭘 보고 할 수 있어? friends. 이걸 보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데이빗의 친구들이니 그랬는데 갑자기 그래 나는 데이빗의 친구다. 안 어울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Are there flowers in the garden은 무슨 뜻이고? 꽃들은 정원에 있니? 그랬더니 Yes, there are. In the garden. Yes, there are in the garden. There are in the garden이 아니고 뭐예요? There are flowers in the garden. 이걸 자꾸 they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는데 they가 아니라니까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녀의 이야기는 흥미롭지 않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Our story is not interesting. 자,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 그녀의 이야기가 흥미롭지 않다는 얘기는 her story isn't in, is not is not interesting 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자 her story 안만 길어봤자 그녀의 이야기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it 그러니까 뒤에 it is not interesting 이고요. Okay, her는 무슨 격? her 근데 얘를 안만 길어봤자 한 it은 무슨 격?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interesting하고 interested의 차이점을 얘기했는데 Her story is not interesting. 그녀의 이야기 자, interesting하고 내가 뭐하고 비교한 적이 있냐면 뭐 interesting하고 뭐하고 비교했어요? interesting 그렇죠, interested하고 비교했죠. interesting의 뜻은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이라고 했고 interested는 무슨 뜻이라 했어요? 그렇죠. 흥미를 느끼는 이기 때문에 interested는 보통 뭐하고 같이 쓴다? 사람하고 같이 쓴다. 그러니까 her story is not interesting이니까 I am not interested in her story. 그녀의 이야기가 어떻지가 않으니까 그녀의 이야기가 어떻지 않으니까 재미있지 않으니까 나는 뭐를 못 느낀다? 느끼지 못한다. 그러니까 I am not interesting이 아니고 I am not interested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her story is not interesting 이라고 해야 된다. it는 뭐의 줄임말이라고 쓰면 되는데 오케이 준비됐어? 뜻 물어보면 되겠지? 오케이 잠깐 기다리고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손목시계는 너의 것이니?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해보래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너 책 챙겨가라 했지? 오케이.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은 이 한글로 써야 되겠다. 이 손목시계는 너의 것이니 하고 똑같은 말은 이것은 너의 손목시계니 하고 똑같네요. 응? 숙제? 아니 숙제는 없어. 오늘 잘했어. 굿잡. 잘했습니다. 거의 퍼펙트. 자 그래서 Is this what yours 하고 예 안녕히 가세요. 뭐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이것은 나의 손목시계니 Is it? 이것인데요? 그것은 너의 손목시계가 아니고 이것은 너의 손목시계 오케이, 그래서 뭐하고 뭐하고 똑같은 뜻이다. Is this watch yours? 하고 Is this your watch? 여기에 this는 무슨 뜻이야? This 이 손목시계 여기에 this는 무슨 뜻이야? 이것 이것은 이니 너의 손목시계 이것은 너의 손목시계니 이 손목시계는 너의 것이니 뭐하고 있는지 이 손목시계는 너의 것이니 이 손목시계 영어로 뭐예요? 이 손목시계 this watch
그 다음에 너의 손목시계는 뭐예요? Your watch. Your watch. 그 다음에 오, 자 이거 his gloves are on the desk는 무슨 뜻이야? Mm. 이걸 의문문으로 바꾸면 뭐가 되고? Are his gloves on the desk?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의 장갑은 책상 위에 있니? Hey, his gloves 한번 길어봤자 지금 they are on the desk를 묻는 말로 하라 했으니까 are they on the desk로 바꿨으면 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닉하고 요코하고 리브라는 세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영어 성적과 수학 성적이 쭉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게 완성되면 무슨 뜻이 되면 돼요? 해석 먼저 해야 되는 문제죠? 닉의 영어 성적은 좋니? 라고 했더니 닉의 영어 성적은 요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완성해 주세요. Is Nick's English grade good? 했더니 대답이? Yes, it is. 잠깐만 그 학원 선생님 전화가 예? 여기 이슨 뭐 대신 왔어요? 이슨 English grade. 한번 길어봤자. It.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Is it good? Is it good? Yes, it is good.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거는 good at 단어 할 때 써요. good at 하면 뭐뭐를 그러면 이거 우리말로 완성하면 뭐예요? 요코와 리브는 수학을 잘하니? 라고 그랬더니 요코하고 리브의 수학 성적이 이러니까 잘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면 영어로 완성시키면 Is Yoko and Lee good and bad? 했더니 No They aren't. 네, 그래서 여기 어디가 틀렸게 Is is가 아니고 뭐라 해야 돼? 왜 그래야 되는데? Are they good at math? No, they aren't. aren't math. They aren't math? 그들은 수학이 아니야? Good at math. They aren't good at math. 수학을 잘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교실에 10명의 학생들이 있다라는 표현? There are 10 오케이. 아따 오래 걸렸다. 수고했습니다.